let's go see what it is exactly that's coming on and see what we d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this is Biomax. Biomax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패스처리를 근간으로 해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뭐 배양이라든가 현장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3, 40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제품이 이 천연 배양으로 이루어진 미생물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배양 전에 이게 돼지를 만들어서 햇빛을 노출시켜서 자연 환경으로 이것을 이제 저기서 보셨듯이 이렇게 배양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약 보름에서 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토끼조나 그러니까 패스처리시 토끼조나 그다음에 스러치 저감할 때 그 안에 있는 종균들을 얘를 투입함으로 해서 더 악셀레이터하게 더 가속화시키고 오염물질 분해를 촉진을 시키고 그다음에 폐수의 그 MLSS, VSS를 낮은 단계로 유지시키면서 농도가 높아지고 미생물 양을 극대로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생활용품, 연못, 골프장 이런 쪽에도 사용할 수 있고 축산, 그 다음에 패스처리, 그 다음에 분뇨 소화, 그 다음에 그 스러치, 그 농장의 돼지나 닭들 그런데 그 냄새나는 부분들 생물학적으로 냄새나는 부분들을 현격하게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예예. So we're looking at a product that is a bio microbial product, I believe, that helps with the breaking down of sludge, basically, and it increases the speed at which you can break down different farm animal stuff like sludge. Basically, 이게 어떤가요? 예, 이거는 미생물을 알지네이트를 이용해서 하천 바닥에 썩어 있는 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형을 바꿔서 제조를 한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꺼놓으면은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네. 여기서 미생물이 삼투압에 의해서 빠져나오면서 바닥에 있는 노폐물이나 유기물질들을 분해를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제형을 좀 바꿔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this to us, explaining it to us.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so much.